국립해양수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오늘 대체로 황해상과 남부해상에는 잔잔한 물결과 바람이 예상되는데요. 일부 동해로는 높은 물결이 일고 거친 바람이 불 수 있겠습니다. 해상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요. 오늘 아침까지 중부와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안개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섬 지역과 바다에 가까운 곳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짙은 곳이 있겠고 일부 서해안 충남 지역에서는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럼 인천 해무 CCTV 먼저 보시죠. 멀리 물체들이 흐릿하게 보이는데요. 서해안은 해무 발생 빈도가 큰 곳이니 해상을 항해하는 선박들은 위험 상황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운대 해무 CCTV입니다. 오전에는 초속 3m 내외의 한결 가벼운 바람과 낮은 물결을 만나실 수 있겠는데요. 다만 오후에는 물결이 높아지겠고 바람도 다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최신 해상 상황을 계속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포항 해무 CCTV입니다. 해수면에 잔물결이 일고 있는데요. 1m 안팎의 파고와 나무의 잔가지가 움직일 정도의 건들바람이 예상됩니다. 다소 이는 물결에 안전사고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석정보입니다. 대조기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겠는데요. 서해안 인천에서는 하루에 저조와 고조가 각 두 번씩 일어나겠습니다. 그중 오후에 발생하는 조석정보 보시면 오후 1시 20분경 약 200cm로 저조 나타나겠고요. 이로부터 약 5시간 40여 분 지난 오후 7시 4분경에는 약 730cm로 고조 나타나겠습니다. 끝으로 조류 정보 보시죠. 맹골수도와 여수해만, 부산항 입구에서는 오전 9시 이후 두 번의 최강유속이 일어나겠는데요. 조류의 흐름이 가장 빠른 맹골수도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오후 1시 29분경은 북서방향 세기 1.9노트가 되겠고요. 오후 7시 50분경에는 남동방향 4.1노트 세기로 조류가 흐르겠습니다. 이상 CCTV였습니다.